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프리카TV의 먹방 BJ UDT입니다.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안녕하세요. 네. 좋아요랑 구독, 추천, 즐겨찾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먹을 메뉴는요. 모듬 초밥. 제가 초밥충이 아니어가지고 잘 몰라요. 근데 얼핏 보면은 요 흰색은 솔직히 구분이 잘 못하겠는데 생새우까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요 두 가지 종류가 뭐가 뭔진 잘 모르겠지만 요것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빨간색이 참치이지 않을까. 연어 볼 줄 압니다. 장어가 뭔 줄 알고. 근데 흰색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여기 돈가스가 모듬 돈가스인데요. 뭐 등심, 안심, 뭐 새우가스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냉모밀, 뭐 이렇게. 잘 먹겠습니다. 광어나 문어? 잘 모르겠어. 난 초밥을 일단 맛있으면 됐지. 자, 냉모밀. 냉모밀 한입 드세요. 시원하게. 시원하게 냉모밀 한입. 후루룩 소리 나게 맛있게. 이렇게. 아니 먹기도 전부터 뭐 이렇게 소식충이냐 소식하냐 죄송합니다. 네, 많이 못 먹어서 죄송합니다. 잘 먹을게요. 양 개적네. 나도 먹을 듯. 네, 맛있게 드세요. 헤헤, 사람 진짜 되게 없다. 그래도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 뭐 시청자 수랑 저의 건강과 바꾼 거니까 후회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진짜 많이 좀 먹어라. 먹는 양이 거의 고양이 세수 수준이네. 흔들리지 마. 흔들리지 마. 유튜브 댓글은 좋아졌어. 흔들리지 마. DT 화이팅. 자, 아프리카 TV 시청자들에게는 미움받지만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칭찬 많이 해주시고 있어. 흔들리지 말자. 자, 돈가스를 뿌릴게요. 생선가스가 뭐지? 그래서 이게 이게 생선가스네요. 여기다가 타로 소스, 흰색 소스를 위에다 뿌리고. 유튜브 구독자분들 이 댓글을 보여드릴까 고민 중인데 아프리카 TV 시청자분들은 세팅을 조금 하면 이렇게 성의 없다고 혼나요. 저는 그래서 가운데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우리 심쿵님 6개 감사합니다. 팩트예요. 성향이 다르니까. 지금은 좀 많이 혼나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분들한테. 자, 음식량이 적다고 하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바로 제재할게요. 먹는데 체할 것 같아.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저기 많이 세팅하고 많이 드시는 분들 방송 가서 보지 마시고 이거 봐요. 가지 마요. 야, 그래도 이렇게 먹어도 방송 분량 30분 충분히 나와. 왠 줄 알아? 완전 천천히 먹거든 내가. 반에 반토막 났다. 유튜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응원의 메시지를 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왜 이렇게 뭐라고 해? 알았어. 내가 이겨내야 될 숙제인 것 같아. 맞아요. 시청자가 반에 반에 반토막 났네요. 유다터님 별풍선 한 우리 개 유다터님, 감사합니다. 한 개로 팬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아, 기분이 이상해. 막 만감이 교차하네. 아, 괜찮아요. 저는 운동도 열심히 해서 더 건강해질 거예요. 나 생선가스 맛있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스가 너무 좋아요. 이거 뭔지 알아요? 안 보이네. 흰색 소스. 진짜 맛있어. 아, 지금 매니저도 고정 매니저도 한 명도 없고 열혈 팬도 한 명도 없고 네 그래서 요즘에 저 왕따예요. 다들 어디 갔는지 보이지가 않아. 네 그렇습니다. 유킹님, 별풍선 한 그래서 개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관리할게요. 소스를 이거라고 한 사람 벽보고 서 있고. 건빵생활 청산한다. 아, 우리 뉴킹님 한개 팬가에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아프리카 민심은 잃었지만 유튜브 민심은 얻었어요. 둘다 얻을 순 없을까? 그러니까 잃는 게 너무 크네. 그래도 힘낼게요. 형 사랑해요. 아, 저도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왜? 누가 또 돈가스 먹었어요? 아, 우리 히하히하호님 별풍선 100개 히하히하 호우님께서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맞지, 맞지? 내 맘은 열혈 빨간색 하트. 고맙습니다. 방금 먹은 건 생새우고 타코야끼? 아니야. 초밥 문어 초밥 맞나요? 문어 초밥 이름을 모르겠어. 타코인가? 타코와사비 그렇죠. 타코와사비. 입에서 지금 탁 와사비가 터졌어요. 너무 작게 깨작깨작 먹지 말라고. 지금 딱 좋은데 왜? 최대한 빨리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조금 먹냐고?
저에게 힘을 주세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보러 안 오시겠지. 아, 진짜. 되게 뭐라 하신다. 근데 알고 있었어요. 확실히 텐션이 많이 떨어지네요. 시청자 수도 많이 줄고, 욕을 겁나 하네. 아이씨.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초밥보다 김밥이냐고? 아니, 난 초밥. 초밥 좋네. 김두환 닮았다고요? 안재모? 바람처럼 스쳐가는 안재모? 자꾸 노잼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좀 선비여서 그래요. 미안해요. 개노잼의 음식량 극혐.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아, 미치겠네. 이렇게 욕먹을 줄 알았지만 짜증나네. 아, 진짜. 네, 어서와요. 아프리카는 이제 끝났다나. 이렇게 하다가는 끝났어. 200대로 떨어졌죠. 우리 두둠님,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팥팥 먹어라, 기지배처럼 먹지 말고. 죄송한데 여자분들이 저보다 더 잘 먹어요. 뷔페 안 가봤어요? 자, 지금부터 음식 양 가지고 뭐라 하시는 분들 바로 광태하겠습니다. 예, 바로 광태할게요. 음식 양 가지고 하시는 분들 이게 맞는 것 같아. 자, 음식 양 가지고 태클 거시는 분들 바로 광태할게요. 그냥 먹방 끝나고 다시 광태 풀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110kg.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다이어트 했어요. 지금 110kg예요. 10kg 이상 뺐어요. 장어 먹어야겠다. 뭐 쓸 일은 없지만. 아! 뭐야 이거? 생강이야? 야! 내가 생각했던 맛이 아닌데 이거? 왜? 이러니까 시청자가 없지. 왜? 오늘 페포 오지네. 저 아프리카는 이미 민심 잃었어요. 세팅을 이렇게 하니까. 아! 생강 냄새 대박. 음식량 보소. 쯧쯧쯧. 그래, 죄송합니다. 음식량 무시하시는 분들은 바로 강퇴할게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니까, 그냥 강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BJ가 가장 힘들 때가 당연히 별풍선 안 터질 때랑 시청자가 줄어들었을 때거든? 이거 빨리 이겨내야 될 텐데. 그래도 유튜브 댓글 보면서 이겨내고 있어요. 어제도 저는 조회수가 그게 많이 빨리 넘을지 몰랐는데 하루 만에 조회수가 만을 넘고 댓글도 좋아요도 그렇게 많이 눌릴 줄 몰랐어. 진짜 딱 이건 것 같아. 내가 예전에 고민 얘기했잖아. 아프리카랑 유튜브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고. 그동안 제가 유튜브를 포기하고 아프리카를 선택했던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유튜브를 선택한 거죠. 넘어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세팅을 안 하면 이렇게 욕을 먹어요, 아프리카에선.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동안 제가 얘기했던 거 뭔지 알겠죠? 많이 속상하네요. 아, 윤호 어서와. 운동이요? 한 2년 좀 넘게 했습니다. 하하. 생선가스 맛있어. 근데 이 흰색 소스를 많이 뿌려야지. 근데 요즘에 생각이 좀 많아요. 맞아요. 저는 그걸 숨기려고 하지 않고 뭐 그렇다고 티는 안 내지만 티가 나죠. 생각이 많아지고 걱정거리나 고민이 많아지면 당연히 티가 나는 거지. 그 숨기고 하면은 가식 방송이 되는 거예요. 프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방송의 기준은. 그래가지고 요즘에 조금 고민이 많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지. 이렇게 하면 여기서 욕 먹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 욕 먹고. 그래도 이겨내야지, 뭐. 사실 제가 지금 제일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근데 진짜 유튜브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어쩔 수가 없어. 아프리카 TV 시청자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
저 원래 강퇴 잘 안 하거든요. 웬만하면. 아, 근데 형님 요즘에 열혈들이 안 보이는데 다 짐 싸고 떠났나요? 떠났나? 나도 그들의 소식을 잘 몰라서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도 잘 모르겠네. 우리 노아 어서 와요. 응? 아, 저는 지금 베스트 BJ라서 동시 송출이 안 돼요. 아프리카랑 유튜브랑. 일단 베스트 BJ 정말 힘들겠다거든요. 아프리카스 TV 유튜브 영상에도 올라왔지만 막 술 먹고 운 것도 있어요. 너무 힘들겠다 가지고 배비를 내려놓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한번 유튜브로도 한번 스트리밍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아, 전 포기 안 해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TV 어그로는 포기했죠. 아, 오늘은 당분간은 먹방 때 텐션이 많이 좀 적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굉장히 속상한 상태예요, 사실. 그래서 일단은 저도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시청자가 이렇게 줄면은 BJ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진짜로. 그래서 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세요. 그런 용어도 있잖아요. 딸이라고 알죠. 천딸이, 이천딸이, 만딸이. 저 그래도 천딸이었는데 갑자기 300딸이, 200딸이가 되니까 좀 오늘만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오늘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어서 분명히 적응할 거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오늘만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알겠죠? 저도 적응해야죠. 알겠죠? 갑자기 시청자 수가 왜 이렇게 준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근데 이제 제가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거 하나가 있어요. 첫째, 가장 큰 거 하나. 건강.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건강. 그 다음이 이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의 마음. 이 정도 되는데. 아프리카도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고맙습니다, 인구님. 그리고 이제 먹방이라는 컨텐츠 자체가 뭐 아시다시피 좀 시즌이 바뀌고 있죠. 먹방이라는 컨텐츠 자체가 솔직히 예전에는 되게 신기했고 롬담이 어서고 뭔가 되게 색달랐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워낙 난무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 처음에 10명으로 했어. 이 정도면 많은 거지 뭐. 롬담아, 지금 너 혼자다? 아, 그래서 이제 먹방이라는 컨텐츠보다 저는 새로운 콘텐츠 쪽으로 조금 방향을 틀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먹방은 접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먹방도 이렇게 소식으로 하면서 운동방송이라든가 여행방송 그다음에 일상방송 그다음에 야외 인터뷰 이렇게 좀
또 제가 칵테일 쇼를 좀 할 줄 알거든요. 플레어를. 그래가지고 칵테일 쇼도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오늘은 익사이팅 쉴게요. 가식처럼 보이니까. 여러분 마음으로만 상상해주세요. 요즘에 고민이 엄청 많아요. 진짜 컨텐츠 전향에 대해서 고민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컨셉이 아니면 양날의 검이죠. 왜? 300명 왜? 저는 이제 300달이에요. 음식 양과 상관없이 먹방 하면 300명이 와주시네요. 그럼. 그리고 당연하지. 지금 저 보러 와주시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 응원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방송하는 거지, 내가. 여러분들 아니면 내가 지금 뭘 하겠어. 자, 요런 거는 강퇴할게요. 저보고 억울을 끓으래요. 공황장애 억울을 끓으라고? 도라이네, 이거 진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공황장애인 척 하면서 억울을 끓으라고? 뭐 하는 놈이야, 쟤는. 길거리에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정신 나간 놈, 진짜. 우리 아세리님 한 개 감사합니다. 아, 확실히 음식이 적으니까 좀 아껴 먹게 되네요. 빨리 먹으면 시간도 안 나. 이거는 뭐야? 오징어 같은데, 오징어? 근데 다 무너졌죠? 나 젓가락질 잘하는 편인데, 밥이랑 같이 먹기 빡세네. 네, 따로 먹을게요. 아, 한치. 맛있는데 맞네. 한치. 맞다, 맞다. 이거 그거다. 구워 먹으면 그 맛있는 고기 맞네. 우선 한 개 감사합니다. 우리 프로파일링 프로파일 한 개 팬가에 감사합니다. 야들야들하다. 아시리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아시리님 또 한 개 또 감사합니다. 유디디짱. 야, 이거 한치 왜 이렇게 질겨? 엄청 너무 쫀득한데? 조승원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우리 조승원님께서 100개를 또 감사합니다. 우리 7387님 또 한 개 팬가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지 맞지? 유디 최고. 감사합니다. 조7387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저 지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세상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등가교환의 법칙이라고 아시죠?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잃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건강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음식 줄였는데 감사합니다. 역시나 잃는 게 많네요. 우리 짱가님도 한 개 팬가 감사합니다. 맛있어. 강철의 연금술사. 맞아요. 미하일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시드님도 한 개 감사합니다. 뻥치네. 흥부자님 안녕하세요. 근데 유튜브 구독자분들 솔직히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 피드백을 안 했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TV 그 동시 시청자 수를 포기하지 못하고 맨날 라면 치킨에 좀 세팅 많이 해서 남기는, 물론 음식은 안 버리지만 남기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그래서 항상 죄송했어. 확실히 많이 이뻐해 주시더라고요. 다 먹으니까.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밥풀 하나까지 다 먹을 수 있게 세팅을 하니까 아니 당연히 10인분 세팅 안 했으니까 당연히 깨끗이 먹지. 야 3인분 세팅 했는데 4인분인가? 3인분 이건 놀랄 일이 아니에요, 사실. 근데 혼자서는 먹지 못하는 양이에요, 이거. 어트허스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겨찾기. 꿀잼각 추천 인스타 세모세모 77답 부탁드려요. 국물 안 먹어도 정말 되죠? 정말 유익하고 좋아요. 아이 좋아 좋아 되죠. 정말 국물... 좋아 디티디티 유디띵 짱 좋앙. 뭐 국물은 남길게요. 드디어 자기 양을 찾았구나. 그거 율무님이야? 먹을게요, 국물도. 억지로 먹는 건 아니에요. 우리 코코아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겨자 맛이 강해진다.
아, 뭐지 이거? 버트 허스키님 별풍선 열 뭐야? 교자가 뭐야 이거? 국내 흑기사 하고 싶습니다. 유유. 마지막 겨자 있어. 아, 죄송합니다. 이 마지막 겨자. 우리 미아님 1 더하기 1은 귀요미님. 11개 감사합니다. 아, 마지막에. 아, 좀 아니다, 이거. 자, 너무 잘 먹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아시다시피, 이거를 녹방도 못 돌려요. 녹방에, 오늘 먹은 걸 돌리면 안 들어와요. 썸네일이라 그러죠? 그, 겉모습. 그게 이제 너무 양이 적으니까,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녹화를 뭐 지금 끌 필요가 없잖아.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런 음식이 다 없어도 보시더라고. 소통을 못하니까. 너무 잘 먹었네요. 자, 처음 오신 분들은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아프리카를 전혀 안 보시는 거예요? 어트 허스크님 지금 여기 중국 계시는 분들은 감사합니다. 없나요? 우리 허스크가 10개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유튜브도 보고 아프리카도 보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한 분. 대부분 둘 다 봐요? 코코님 중복되고. 응? 둘 다 보시는 분들 꽤 많네. 어, 그렇구나. 그러면은 유튜브 분들에게 제가 뭘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동시송출이 안 되니까 따로 영상을 만드는 수밖에 없네. 아, 원래 아프리카를 보는데 이제 못 본 게 있으면은 유튜브로 본다. 아, 거의 둘 다 본다는 얘기네요. 웬만하면 아프리카를 보고 못 본 영상이나 놓친 거 있으면 유튜브로 보고. 동시송출은 안 돼요. 베스트 BJ 그 저기 본사에서 그분은 배비를 내려놨죠. 유튜브 때문에. 동시송출 때문에. 왜냐면 그분 먹는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동시에 그 많은 양을 두 번 먹을 순 없잖아. 그래서 한 번밖에 못 먹는데 내려놨죠.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진행할 거고요. 아마 뭐 정말로 이거를 좀 속상해서 말을 계속 잊진 못하겠는데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의 그 먹방으로서의 인지도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예,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아프리카에서는 먹는 양이 많지 않으면 그냥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맛있게 먹어도 많이 그냥 아예 클릭을 안 해. 음식 세팅이 없으면, 물론 여기 들어와 주신 분들은 이제 음식과 상관없이 양과 상관없이 저 UDT라는 사람에 대한 뭔가 의리나 정, 그리고 또 저를 좋아서 와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많이 세팅하고 다 먹는 그 막 저기 위에 계신 분, 천상계에 계신 분 있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먹방을 이어갈 텐데, 저는 이제, 먹방의 라인에서 이제 좀 빠져야죠. 예. 뭐, 솔직히 접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조금 세팅해서 먹는다는 건, 이거는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은 타고난 거고, 제가 지금 녹화 안 끄고 있는 이유는, 유튜브 분들이 혹시라도,
아프리카의 그런 분위기를 모르니까 좀 설명을 해드리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방송 그만 안 둬요. 먹방 계속 할 건데, 뭐, 그, 체감상 느껴지는 그게, 세팅을 많이 안 하면, 이제 끝난 거야. 그러니까, 저의 유일한 어그로가 세팅이었거든요. 우리 아프리카 TV 시청자분들이 화려하게 세팅되어 있는 음식을 보고, 썸네일을 보고, 들어와 주셔서, 1000명 이상 들어와 주시는, 저의 유일한 그런 뭐랄까, 먹방에 대한 제 자부심 같은 게 세팅이었는데, 아, 유튜브가 너무 안 크더라고. 유튜브가 너무 안 크더라고요. 진짜, 한, 1년 전부터 멈췄어. 멈췄더라고. 이제 그분들도 그분들만의 신념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유튜브 분들의 마음을 존중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이제, 웬만하면은 다 먹는 걸로 세팅을 하니까, 유튜브 조회수당 1원? 1원? 아니, 아니야. 그게 아마 광고를 봐주셔야 될걸? 광고를 다 스킵을 안 하고 다 봐주셔야 1원. 힘내세요. 그래도 BJ님 응원하는 사람 많아요. 아, 당연하죠.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힘을 내고 방송을 하죠. 오늘도 강퇴를 몇 명이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 뭐 이게 지금 이게 뭐 양이 극혐, 음식량 극혐, 접어라 뭐 이런 사람들은 다 강퇴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먹방이 이렇게 됐는지 아,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기준이 너무 올라갔어요. 예, 뭐 3인분 세팅하면은 이제 그냥 접어라 약간 이렇게 막 폭동이 일어나는 수준이니까 근데 제가 어제 되게 뿌듯했던 게 뭐냐면 이제 어제 하루 동안 유튜브 댓글을 마치 카톡 확인하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한 시간에 한 번씩 확인을 하게 되더라고. 왜냐면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거든. 절대로 유튜브에서는 먹는 양이 중요하지 않다. 어? 남기지만 말아달라. 맛있게만 먹으면 된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봤는데 와 정말 감동의 물결. 댓글이 정말 100%로 따지면 거의 95% 이상이 다 좋은 댓글이에요. 제가 사실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고 이제 메뉴도 뭐 라면 치킨 말고 그냥 뭐 좀 새로운 거 막말로 그냥 흰밥에 총각김치 맛있게 뜯어 먹어도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보셔. 응원 댓글 너무 감사드리고 아프리카 TV는 다른 걸로 이제 제가 좀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워 드리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거 영상 올리면 양 적다고 아예 안 보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목을 제가 이렇게 바꿨어요. 조회수 시청자 수 포기함. 근데 하루 만에 조회수 만을 찍었어요. 여러분 제가 구독자가 지금 3만 4천인가 3만 5천인데 하루 만에 조회수 만을 찍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메뉴도 엄청 화려해도 하루에 만 찍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찍히더라고. 아 처음이니까. 아. 아 처음이니까. 아. 그럼 이제 이거부터 이제 슬슬 조회수가 안 나온다. 어이씨, 뭐야 저 사람? 내 심장을 왜 건드리지? 아 처음이니까 응원할 겸 해서 이제 나왔다 조회수가.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유튜브도 어떻게 될지 모름. 한번 뚜껑은 열어봐야죠. 뭐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과연 이렇게 적게 먹는 거를 이해해주시고 조회수가 많이 나올지. 아니면은 뭐 두 마리 토끼를 다 잃을지 해봐야죠. 근데 중요한 거는 건강해지긴 할 것 같아요. 맨날 라면 치킨 무리해서 먹는 것보다 사실 초밥도 진짜 오랜만에 먹었고
건강해질 것 같아. 난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우리 두치님도 한 개 팬 게 감사합니다. 두치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맞지? 감사합니다. 방금 유튜브로 제육덮밥 먹방 보고 왔는데 생방하고 계시네요.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경 곤듀님 어서 와요. 네, 우리 차양님도 어서 오시고. 아, 그래서 제가 아까 하려던 말이 있었는데 중간에 끊겼는데요. 이 먹방으로 여러분들께 먹방의 부족함을 다른 거에서 충분히 끌어당겨서 여러분들 만족을 시켜드릴 거예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먹방은 이제 내려놓은 거예요. 왜냐면 세팅 자체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아까 그랬다시피 엄청나게 실망을 하시는 분이 많아. 왜냐? 맨날 라면 치킨에 막 엄청 막 튀김류 뭐 5인분, 10인분 세팅해서 어그로 끌던 애가 세팅도 그렇게 안 하니까 서운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먹방을 조금 비중을 내려놓고 이제 먹방을 이제 조금 옵션 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른 콘텐츠 뭐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콘텐츠 뭐 운동 방송이라든가 여행 방송 뭐 야외 인터뷰 그리고 또 이런 행사나 축제 같은 거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칵테일 쇼도 한번 준비해 볼 거고 아무튼 기대해 주세요. 먹방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사실 제가 먹방이라는 한 콘텐츠에 너무 올인을 했었어. 그래서 요즘에 아프리카 TV나 유튜브나 1인 크리에이터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근데 양 적은 건 상관이 없는데요. 드시는 게 너무 일부러 천천히 드시려는 게 보여서 너무 답답해 보였어요. 아, 김러브님 죄송한데 저는 일부러 천천히 먹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원래 이렇게 천천히 먹어요. 진짜로. 원래 천천히 먹고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습관이 이래가지고 좀 많이 씹고 삼키는 편이에요. 뭐 이것도 제 스타일이니까 이거를 또 이뻐해 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제는 다양한 컨텐츠로 좀 만족을 시켜드릴게요. 노력할게요. 정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는 지금까지는 먹방만 올렸거든요. 아, 오사카에서 한번 올렸구나. 오사카 영상. 오사카 영상처럼 이제 야외 인터뷰나 아니면은 뭐 운동 방송 뭐 이제 영상도 이제 많이 올리려고 노력할 거고. 대박. 50분이나 했네. 3인분을 50분이나 했어. 뭐 어쨌든 이거는 녹방 돌릴 수 없는 양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이랑 뭐 영상 메시지나 소통한다는 생각으로 좀 오래 했네요. 자, 녹화는 이제 끌게요. 감사드리고요.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과연 이렇게 남기지 않고 먹으면 구독자가 늘지 유튜브 구독자가 늘지 댓글은 확실히 깨끗해졌을 거예요. 저의 악플이나 안티 댓글 중에 90% 이상이 남기는 거에 대한 거였고 메뉴도 한 10% 20% 했는데 이제 또 메뉴도 다양하게 먹다 보면 자 한번 지켜볼게요. 지켜봅시다 여러분. 열심히 할 테니까 구독자가 좀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뭐 리얼 사운드도 가끔 하고 자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잘 먹었습니다. 녹화만 여기까지 뿅. 네, 힘낼게요.